XSFM입니다. PODERA. Till the end of time. 짧은 만남이었지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인류의 연인 제임스 딘, 제니스 조플린, 지미 핸드릭스, 히스 레저, 커트 코베인, 에이미 와인하우스, 그리고 음악의 스타로, 랩계의 거물로, 인권운동의 얼굴로 세계사를 영원히 바꾼 저항의 상징 투팍 샤커. 한국 최초로 발매되는 투팍 샤커의 전기 투팍 샤커 랩스타의 삶, 전국 서점과 액세스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1984. 네, 네 번째 어린이날 사연입니다. 익명인지 알 수 없는 김붕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엠씨님께서는 이제 외벌이를 탈출하신 듯 하지만 저는 작년 말부터 제주도로 바깥 양반을 따라오며 일도 그만두고 전업주부 역할을 맡게 되었네요. 네. 바깥 양반 출근하는데 아침에 밥해 먹이고 도시락을 사서 보내고 청소를 하며 요파씨를 듣고 있자니. 네. 요파씨는 뭡니까? 요즘은 팟캐스트 씨로 봐야 되는데 요파씨를 네. 듣고 있자니. 대학생 시절 미대생 비슷한 좋게 된 에피소드가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미대생 비슷한 좋게 된, 이제 미대생의 이 일반 명사와 네. 미대생처럼 좋게 되다. 어떤 느낌일까요? 되게 감각적인 척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아, 이런 어구가 있죠? 네, 이런 수거가 있죠? Do something like a motherfucker. 열심히 하다. 네. 심하게 하다. 그런 뜻이죠. 아, 그렇군요. 미대생처럼 좋게 되다니. 네. 무슨 소린지 보죠. 때는 2006년이나 2007년 봄쯤인 것 같네요. 재수해서 땡땡학번인, 아니구나. 공공학번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공공학번인 저는 남들 다 갈 때 별다른 이유 없이 놀다가 동기들 군대에 다 갔다 이제 돌아오기 시작할 2002년 겨울에서야 군대를 갔고 2005년 1학기에 3학년 2학기로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동기들 돌아올 때쯤 군대를 가니까 입대 전 2년간 못 보고 입대 후 2년 못 본 채로 3, 4년 만에 만난 대학 동기들은 이제 동기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게 거리감이 느껴지더군요. 네. 이게 이제 이 두려움이 이 사회에서 매장, 그러니까 사회에서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남학생들이 다 같은 때 군대를 가는 중요한 이유죠. 돌아와서 친구 없을까봐. 그렇죠. 과에서는 적응도 안 돼서 복학 후에는 동아리방에서 죽치고 있을 때가 많아졌었습니다. 네. 좀 알던 사람들보다 처음 보는 사람들 사이가 더 편할 때도 있지 않던가요? 핑계죠. 네. 동아리 후배들로부터 오빠 소리는 못 듣고 삼촌 오빠 소리 들으며 놀아달라며 붙잡는 철없는 선배로 캐릭터를 잡고 동아리에서 주로 놀고 있었습니다. 네. 하여간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4월 마지막 주 평일이었겠죠 아마? 그날은 특히 더 동네 바보형 캐릭터를 소화하며 동방에서 후배들과 보드게임 같은 걸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 26살짜리 형이. 네. 고맙기도 해요, 근데 사실. 보통은 싫은데, 가끔 있는 게 좋을 때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어요, 저는. 네. 제가 20살 때는. 저쪽에서 유일하게 그림 동아리 회원 캐릭터를 소화하며 그림을 끄적이던 여자 후배가 부르더군요. 네. 아, 그림과 관련된 동아리가 아니었군요. 네. 선배, 알바 안 할래요? 알바? 여자 후배는 자기가 지금 무슨 어린이 회관인가 공원인가 해서 알바를 하나 하고 있는데, 네. 그날 서울 사는 남친이 오기로 해서 하루만 바꿔줄 수 없냐더군요. 알바는 거기 오는 애들 페이스 페인팅 해주는 건데. 재밌네요. 뭔가, 뭔가 기대가 됩니다. 네.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는 건데. 어렵지도 않고, 지방에 무슨 그런 공원들이 그러하듯 하루에 오는 손님도 얼마 없대요. 네. 시급은 잘 챙겨주고, 학교에서 픽업해서 데려가고, 다시 데려오고, 점심도 제공된다 그러고, 어차피 휴일에 딱히 할 일도 없기에 용돈이나 좀 벌어보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당일이 되고, 이제는 잘 기억나지 않는 책임자에게 픽업을 받아 그 공원인지 회관인지에 갔습니다. 알바는 저와 또 한 명의 동아리 여자 후배였고 무슨 공원 같은 곳에 건물 앞에 각각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가 놓이고 네. 각자 한 대 여섯 가지 정도 색깔의 바디용 물감과 붓, 물통 등이 제공됐습니다. 지금 이게 그림 동아리긴 그림 동아리인 거겠죠, 설마. 그럴까요? 네. 아니, 저쪽에서 유일하게 그림 동아리 회원 캐릭터를 소화하며
그림을 끄적이는 여자 후배가 부르더군요라니까. 아, 원래 동아리방에서는 동아리 일 안 하죠? 네, 동아리방은 그림 동아리인데, 다른 분들은 이제 보드게임 하고 있었고, 유일하게 본업에 충실하던 분이 이제, 아, 그렇게 알바 안 할래요? 이렇게 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그림도 못 그리는 사람한테 뭐, 페이스 페인팅을 맡긴 거는 아무리 애들 상대지만은. 그렇습니다. 네. 미술은 어려운 일이라고. 나승준 군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인가 시작했는데, 한적하더군요. 드문드문 돌아다니는 엄마와 아이들 중 몇몇이 와서 페이스 페인팅을 해달라더군요. 네. 옆에 후배는 꽃이나 나비 따위를 그려줬는데, 저는 제 앞에 온 아이에게 뭘 그려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쭈뼛쭈뼛하길래, 네, 둘리 그려줄까? 하고 아이가 내민 볼에 둘리 얼굴을 그려줬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더군요. 아, 그래요? 요즘 애들이 둘리 좋아하나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웃긴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독고탁 그려줄까? 그러면 애들 아무도 모르고 거기다가 막 그 투수 던 막 설까치 이런 거 그려준 거.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옛날 만화 캐릭터 그려주는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아, 아이들이 좋아하는군요, 아이도. 아니, 둘리가 뭐 재탄생해서, 네, 뭐 TV에도 나오고 하니까. 지자체가 가져가려고 싸우고 있죠. 네네. 근데 일단은 이 반응을 어떻게 기억하시냐에서 다르기 때문에, 네, 안 좋아했을 수도 있고 이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김붕 씨께서, 네, 일단 일을 성실히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제가 사실 이렇게 일반화시키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이런 류의 알바, 최소한 이런 류의 알바는 혼을 불어넣었단 큰일 납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그 일을 대충 해라, 이 고용주에게 손해를 줘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이건 모두를 위해 좋아요. 너무 네.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근데 사실은 뭐 미대생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둘리를 그려줄까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일을 설렁설렁 한 겁니다. 아, 진짜요? 둘리는 뭐 제 지금 둘리 그렸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 아. 제일 쉬운 게 둘리예요. 한번 붓을 흑하더니 그렸어요? 네. 아니, 네. 김소정 화백처럼 이렇게 스토리라인을 잡고 이런 거, 그러니까 둘리가 그리기 쉽다라는 게 폄하는 아니지만서도, 네, 어쨌든 따라하기는 쉬운 그림 외모잖아요. 아, 원래 이 네. 위대한 만화체는 만들어내는 게 어렵지. 그렇죠. 일단 잡으면 그려지잖아요. 네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 차례가 왔습니다. 전 이번에도 둘리를 그려줄까 싶어서. 그러니까 일 설렁설렁 하고 있는 거죠. 어, 쉽네, 둘리 이러면서. 아, 그러네요. 네. 너도 둘리 그려줄까? 하니 아이는 피카츄요. 하더군요. 네. 피카츄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알바를 하기로 한 게 불행의 씨앗인지, 피카츄가 씨앗인지, 아니면 둘리인지는 UMC님이 판단해 주시기로 하죠. 네. 저는 성실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그림을 그리기 어렵다는 것보다 고객의 취향을 물어봤다. 아, 그렇네요. 잘못됐다. 네. 예. 이미 압도를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무슨 막 새누리당 로고 그려주고 이게 쉽게 쉽게 썼어야지. 애들이 도망치게. 자, 저는 피카츄를 그려본 적이 없지만, 피카츄를 좋아하는 그 아이가 갖고 있던 스티커인지 카드인지를 참고해서 열심히 피카츄를 완성했습니다. 제가 봐도 꽤 만족스러운 완성도의 피카츄였습니다. 네. 옆자리 후배는 꽃, 나비, 과일 뭐 이런 간단한 걸 그려주고 있었던 와중이라, 네, 비교가 되며 아이와 아이 엄마가 아주 좋아하더군요. 네. 네. 아, 불행의 2단계죠. 지금 도화선에 불이 붙은 거죠. 고객이 좋아했어요. 네. 대중적 반응. 네. 그 아이를 그렇게 사람들 속으로 보내지 않았어야 했을까요? 그렇게 서너 명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차례차례 피카츄를 그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서너 명 줄을 서서라는 말씀은 굳이 왜 하실까요? 복선이죠? 네. 그림이 좋고 반응도 좋고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생각에 보람차더군요. 여기서 잠깐,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네. 4월 말에 5월 초에 휴일 알바를 바꿨으니 그날은, 네, 어린이날이었던 겁니다. 네. 그 후배가 참,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전형성이 하나 나와요. 어린 후배들이, 네, 복학 오빠들을 어디다 쓰는가. 아, 이것도 호구 카테고리였군요. 그죠? 네. 어린이 호구 사연이었느냐, 복학생 호구 사연이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리고 복학생 오빠들을 기꺼이 어딜 보내죠? 뭐 돈 되는 것 같은 대로? 네. 다 사지예요. 다 사줍니다. 자. 그곳은 어린이날의 어린이 공원이었고, 어린이들에게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는 그런 자리였던 겁니다. 실로 사지죠. 예. 이제는 민주당에게 강남도 이 정도 사진 아니에요. 민주당에게 서초쯤 해두죠. 자, 그리고 아직 만만히 생각하며 서너 명 줄을 선 아이들에게 그려주고 있던 시간은 10시가 되기 전인 시간이었습니다. 아, 완전 아침이란 뜻이네요.
시간을 조금만 뛰어넘어 10시가 넘어가니 흡사 저글링 블러드가 생각날 정도로 어린이와 엄마들이 몰려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여기서 이제 안승준 군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네. 저글링 블러드는 그냥 이 성 지키기의 효시 같은 게임이죠. 끊임없이 몬스터들이 옵니다. 네네. 계속 죽여야 되죠. 계속 처리해야 되죠. 네. 네. 성실히. 그러니까 조금만 딴 생각을 하면 성이 무너져요. 네. 네. 어린이 공원이라지만 딱히 어린이들이 그렇게 할 만한 게 많지 않은 어린이 공원에 온 아이와 엄마들은 무료에다가 뭔가 할 수 있는 거리인 페이스 페인팅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줄을 선 아이들의 주문은 하나같이 피카츄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 피카 피카. 저 피카츄가 피카. 이런 소리를 실제로 내던가요? 피카 피카가 피카츄가 내는 소리예요. 네.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아, 네. 네. 뭔가 한영애 선생님 노래하실 때 같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옆자리 후배는 여전히 꽃과 나비를 그리고 있었기에 그쪽에 줄 서는 아이와 엄마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 후배가 똑똑하네요. 그렇죠. 오로지 피카츄를 보내 그리기 위해 아이와 엄마들도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후배가 처음에는 좀 고민했을 것 같아요. 나도 더 뭐 좋은 거 예쁜 거 애들이 좋아하는 걸 그려줘야 되나 하는데 그쵸. 그 생각을 하면서 과일을 그려주고 있는데 옆에 줄 서는 걸 보면서 계속 과일을 그려야지 이렇게 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약간 후배분은 거의 오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네. 중간중간에 꽃 그려줄까 나비 그려줄까 라고 해봤자 아이들은 피카츄만을 외쳤습니다. 피카 피카 이러면서 네. 초등학교 저학년도 유치원생도 유아도 아직 말 못하는 갓난아기는 아기 엄마가 피카츄를 대신 외쳤습니다. 정말 쉴 새 없이 피카츄를 그렸습니다. 옆에 후배는 미안해서인지 피카츄 그리기에 도전해보았지만 실력인지 아니면 계략인지 만족할 만한 피카츄를 그려내지 못한 채 그 아이 하나마저 다시 제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계략이죠. 네. 그니까, 이제 후배들이 인생 살 줄 아는데 말이야. 너무 복학생, 또 눈치 보이니까 한번 그려주긴 했나 보다. 복학생들은 어쩜 이렇게 미련합니까? 알바를 바꾼 후, 후배 말로는 하루에 한 20명 정도 그리느라 아주 널널하다고 했었는데, 전 이미 200명 그린 듯한 시점이 되었지만, 길게 늘어선 줄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그 주변에서 뭐 감자 같은 거 하나 구해다가, 네. 이렇게 파서 조각칼로 도장을 찍어 주는데. 감자 두 개 갖다가 네. 노란색 하나 빨간색 그렇죠. 하나 까만색 실크 스크린닝을 해요. 다음 이러면서 땅땅땅 세 번 찍고 너도 피카츄니? 이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미대생의 가장 지혜로운 방안은 음각화였다. 그렇죠. 인류가 괜히 판화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네. 이것은 구텐베르크 은하의 시작이다. 네. 심지어는 다시 줄을 서서 반대쪽 볼에 그려달라는 아이조차 나왔습니다. 진짜 재앙. 아, 잘 그리긴 잘 그렸나 보네. 이거 진짜 재앙이네요. 네. 줄이 계속 서 있었기에 잠시 쉴 수조차 없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진짜 이 성지키기가 맞아요. 잠시 쉬어야겠다고 옆자리 후배 쪽으로 좀 줄을 서달라고 양해를 구하자 자기 차례가 됐던 아이는 울상이 되고 엄마는 우리 애가 피카츄 그린다고 30분도 넘게 줄 섰는데요. 그렇죠. 애를 괜히 몬스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플레이어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그럼요. 네. 예. 그거는 네 사정이다. 그렇죠. 논 오브 마이 비즈니스. 그렇습니다. 도저히 그런 아이들을 두고 쉴 수가 없더군요. 원래 널널한 알바였기에 따로 쉬는 시간조차 책정되어 있지 않았고 사실 평소에는 쉬는 시간 같은 게 존재할 필요조차 없었겠죠. 제공된다던 점심도 2시가 훌쩍 넘어서야 아무도 줄을 서지 않아 널널한 옆자리 후배가 자유로이 자리를 비운 채 식사를 하고 돌아오며 사온 핫도그와 콜라 한 잔으로 대충 때웠습니다. 잠시 핫도그를 먹는 그 시간조차 눈앞에는 피카츄를 기다리는 아이와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피카츄를 그렸습니다. 계속해서 그렸고 계속 피카츄를 그리며 내가 피카츄를 그리는지 피카츄 그림이 나를 그리고 있는지 정신이 몽롱해지고 피전몽 네. 포전몽이죠. 예, 포켓몬스터 아 그러네. 네, 아이의 볼에 그려지는 피카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내 안에서 피카츄를 느끼고 피카츄 안에서 나를 느끼며
무아지경에 빠져들면서도 계속 한 마리 한 마리 피카츄들을 배출해내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알바 종료 기대 시간 4시 반과 공식 종료 시간인 5시 반을 넘겨 6시가 넘어서야 종료를 하고 뒷줄에 서 있는 아이와 엄마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서야 피카츄 생산을 종료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림 그릴 때 손에 힘을 많이 주는 타입인지라 손가락은 이미 쥐가 날 것 같았고 얼굴은 피곤해 쩌는 기름이 허리에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거 일하시는 분들 보면 의자 되게 낮은 거 쓰시잖아. 그렇죠. 그죠? 네. 예. 드디어 피카츄의 세상에서 현실로 돌아온 저는 그제서야 아, 내가 왜 오늘이 어린이날이란 생각을 못했을까라며 후회를 했네요. 네. 제게 알바를 바꿔달라던 그 후배. 휴일을 맞아 남자친구가 놀라온다던 이유가 어린이날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은 아니었겠죠? 네. 장담합니다. 남친 없습니다. 게이라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습니다. 설마 거짓말은 아니었겠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남자친구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이 고생을 저희가 무슨 거짓말은 못 해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사연을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배에게 당한, 어린이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네. 후배에게 당한 호구 사연입니다. 이분을 위해서요, 전창걸 이름을 지우고, 피카츄 새싹당 공차 스페셜 에디션이라도 저희가 저쪽에 부탁해가지고 하나 네. 만들어서 보내드리든가 말든가.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그 오늘 한 경기만에 아, 네 타석만에 아, 올 봄의 최고 호구가 갱신되었습니다. 김붕 씨, 큰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그렇죠. 애들은 일단 남이 하는 거를 못 하게 되면은 표정이 이렇게 되거든요. 벌써. 그렇죠. 이제 피카츄 못 해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울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요. 그 모르겠네요. 이게... 피카츄 진짜 좀 많이 했어야 진짜. 더 편하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제 드는 생각으로는 그래도 같은 거 계속 그리면 좀 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네.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죠. 아, 뭐 400개 그렸다고 하면은 네. 다른 거 그리고 싶다. 400개 잘할 수 있는데. 제가요 기껏해야 4,500장 음반 사인 것도 죽고 싶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지럽고요. 이게 네. 커피 한 2샷, 3샷만 들어가도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야, 진짜 딱 애기들을 딱 스톱하려면 딱 이런 말을 혼자 중얼거리면서 했으면 어떨까. 근데 이거 애들 피부에 괜찮나? 막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런 얘기라도 했었어야 했었으면 된다. 했었으면 이제 엄마들이 다 같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어머, 네, 혀에 대보고 어, 발암물질인가? 이런 소리를 한번 해보고. 네. 예. 혹은 막 미세먼지 주의보 이런 사진 보여주고 막. 뭐라도 하셨어야 됐다. 네. 요파 씨가 원하는 어린이날 사연은 네. 이런 사연입니다. 바로 이런 사연입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저글링 블러드 하다 무너져본 경험.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